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우리 고향 김포 주민분들의 자유로운 통행권 보장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이곳 일산대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놓여있는 교량 중에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단지 1.8km를 건너기 위해서 주민분들은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 평균 57,600원, 1년이면 약 7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 다리를 피하려면 꽉 막히는 서울로 30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래저래 부담 덩어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일산대교를 바라보는 우리 고향 김포 주민분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우리 고향 일산 김포 주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도 무료화 추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료화 추진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용 치적쌓기 그 실적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 무료화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일삼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주민분들에게 희망 고문만 제공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고향, 고향 김포 주민 여러분, 저 김은혜는 다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즉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 시작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양과 김포 시민의 한해 우선적으로 일산대교에 무료 통행 패스카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는 김포시, 고양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해서 일산대교 인수 등 무료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결론 내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산대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치를 하는 새로운 SOC 운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김은혜가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